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? 정말로 그 공부에 유전자가 전부라면 여러분, 일랑성 쌍둥이는 뭔가요? 어떤 가정 형편에 의해서 다른 집에 입양된 경우에 이 쌍둥이 성적이 극과 극인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. 심지어 공식 멘토 중에 형제 혹은 자매가 전교 꼴등인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. 아니 그 공신닷컴 수강생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 공부 전부 유전자예요. 어차피 다 정해져 있습니다. 해도 소용없어요. 여러분, 무슨 여러분이 뭐 노벨상 탈 겁니까? 아니면 무슨 네비우스톡스 방정식 이런 걸 증명하고 있어요? 여러분 그런 거라면 인정할게요. 타고나야 된다고요.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공부요,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.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. 이 공신에서 공부법을 배우시는 분들 중엔 시험과 무관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. 그럼 이 시험이란 건 뭐냐면 그저 자격을 보기 위한 겁니다. 자, 대학 수학 능력 시험, 대학에서 수학 배움을 받는 내 필요한 그 자격이 갖추어졌는지를 보는 거고요.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공무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지식이 갖추어졌는지 보는 거예요. 필요한 자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.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요. 그걸 내가 배워서 반복하고 그걸 내가 써먹을 수 있게 만들면은 땡이에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런데 무슨 유전자 타령을 그렇게 합니까?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가기 힘들죠. 하지만 요 서울의 뭐 관악산 이런 거는 내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누구나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우리 두뇌도 신체의 일부예요. 내가 설령 좀 연약하고 힘이 약하고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운동하고 먹고 하면은 건강해지고 힘도 세지죠.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당장은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꾸준히 하면은 당연히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무슨 뭐 키가 2m 30cm 이런 사람들도 존재해요. 하지만 대부분은 남자는 뭐 170 정도고 여자는 160 정도입니다. 이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전부 그 유전자 탓으로 돌리니까 그들의 공부법과 그들의 노력에는 관심이 없어요. 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. 안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능력이 더 떨어지죠. 아니 나는 지금 이 더러운 유전자를 타고 났으니까 해도 안 돼. 이렇게 믿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?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바로 인간의 두뇌입니다.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면 흔히 이해를 잘하고 암기를 잘하는 걸 뜻하죠. 그럼 이해는 뭡니까? 이해는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배울 때 기존 지식, 이걸 연결시키는 게 이해예요.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암기도 더 잘 되죠.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누가 이해를 잘할까요? 암기를 잘할까요? 당연히 기존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, 연결할 수 있기가 쉬우니까 그런 사람이 빠릅니다. 그럼 누가 못하겠습니까? 기존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. 갖다 붙일 데가 없잖아요. 암기도 이해도 안 되죠.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.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. 여러분 공부는요, 하면 할수록 계속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.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. 그걸 참아야 됩니다. 여러분 저는 특정 시험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람 일이 다 그렇습니다. 여러분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못할 것은 진정 없습니다.